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 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의 연말 정산 중에서 가능한 세액 감면 중에서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을 지급을 받았을 때 그 산출 세액에 대해서 50% 세액 감면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50%나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엄청 많은 혜택이 있는 세액 감면이라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외가 되는지 그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경영 성과급을 무조건 줬다라고 해서 세액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네, 대상이 되는 경영 성과급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얼만큼 네,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인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좀 많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네, 초과를 하게 되면요, 제외가 되시고요. 그리고 회사와 친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그리고 대표자 그리고 그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들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 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외가 되십니다. 네, 이렇게 경영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그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이제 근로자와 이제 경영주가 약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해서 그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얼마만큼의 세액 감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로소득, 종합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 산출 세액을 일단 산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만약에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차지하는 그 비중을 구하고요.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 중에서 경영 성과급에 해당하는 그 비중, 해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 50%를 세액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세액이라는 게 또 규정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분들 중에서 뭐 청년이라든지요,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네, 최저 50%에서 90%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과 이 규정이 중복되시면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그 세액 감면 세액을 네, 차감을 하고 나서 비중에 따라서 네, 50%를 세액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감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액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경영 성과급을 지급받은 그 달, 네,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을 하시고요. 신청서를. 그럼 신청서를 받은 원천징수 의무자는요. 그 신청서를 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거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서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자 세액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